타이머 콘센트입니다. 말 그대로 타이머를 이용해서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인데요. 한파가 찾아왔을 때 뭐 세탁실이나 베란다의 수도 배관이 동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파가 심했을 때도 세탁실이 멀쩡했었고 잘 버텨냈었습니다. 타이머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톱날 같은 게 하나 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저게 다시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다시 나오게 되는데 나왔을 때가 작동을 하지 않는 타임이고 이게 들어가게 되면 다시 작동을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걸리게 되어 있고 요 튀어나와 있는 한 칸이 15분 간격입니다. 24시간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을 활용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콘센트에 꽂게 되면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꽂았을 경우 지금 이렇게 바로 돌아가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모드는 그냥 바로 콘센트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위로 올렸을 경우에만 타이머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열풍기 또는 온풍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일단 타이머를 해제하고 작동을 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동을 했을 경우 강제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타이머를 설정할 경우 전원이 차단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가 수동 방식이어야 전원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작동되는데요.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을 활용하여 스탠드를 이용해서 조명을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제품을 세탁실에 세팅을 해놔서 그렇게 자주 돌아가진 않지만 적당하게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세탁실의 동파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콘센트는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 세팅을 원하는 시간대에 하시고 현지 시간대로 세팅을 해 놓으면 이렇게 딱 걸리면서 전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탠드 같은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되면 집 안에 불이 켜지지 않아서 빈집인지 대본에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스탠드 같은 것을 이렇게 위로 향하게 해서 타이머가 작동되었을 때 이렇게 조명이 저녁에 켜졌다가 적정 시간에 꺼지게 세팅을 해 놓으면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고요. 물론 스탠드 같은 경우에 버튼이 이런 식으로 있는 제품을 해야 됩니다. 버튼이 없고 전자식인 것은 전원이 꺼졌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다시 켜지지 않기 때문에 켜놓은 상태고요. 타이머가 꺼졌을 때 꺼지고 다시 타이머가 또 째깍째깍 돌아가다가 그 시간이 됐을 때 딱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켜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올려서 집을 환하게 비춰주면 밖에서 봤을 때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머 콘센트라고 쳤을 때 이렇게 뭐 기계식 이렇게 여러 종류의 콘센트가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품이 뭐 이런 거고 13,000원 그 다음에 위에 12,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가형 중국산 같은 경우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결과 고장도 금방 나고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국산이나 독일산 뭐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15분 간격으로 되게 돼 있고요. 이렇게 타이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팅에 상관없이 항상 온 유지라고 되어 있고요. 세팅 값에 따라서 온, 오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시계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것이 이렇게 타이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것이 항상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타이머를 활용할 때 보통 이렇게 커피포트, 뭐 수족관에서도 자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다른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콘센트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멀티탭을 사용하실 때 얘가 칸을 많이 잡아먹어서 다른 콘센트를 꽂기가 조금 힘든 크기입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림한 타입이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이 정도 제품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온풍기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온풍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좀 큰 제품들도 나오기 때문에 조만한 그냥 가정용 온풍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게 조만한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소형 온풍기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제가 사용하는 타이머 방식을 활용하실 때 이런 식으로 전자식인 것은 전원이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된 방식으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저가용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온풍기로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식의 뭐 수동으로 된 제품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수동 방식이면 아까 같이 타이머 콘센트를 활용해서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호흡이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JY901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격은 뭐 12,000원대라서 적당히 가격도 싸고 제품이 세워서도 쓸 수 있고 눕혀서도 쓸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눕혀서도 쓸 수 있고 세워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활용하실 때는 이 제품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